안녕하세요. 상어 이모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조금 들어가는 순두부찌개 보여드릴게요. 돼지고기는 스푼으로는 4스푼 정도 됩니다. 그램으로는 한 50g 정도. 여기가 한 요만큼만, 감자 크기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대파도 풋고추도 좀 썰어줄게요. 자, 썰는 거는 준비 다 됐습니다. 냄비에다가요, 물을 한 500ml 정도에다가 다시마, 얇아서 제가 두 장인데요. 두꺼우면 손바닥 반만한 거 한 장만 쓰시면 돼요. 근데 멸치는 자 정도, 요게 종이컵 한 컵 정도 분량입니다. 넣고 먼저 멸치 육수부터 좀 내줄게요. 자, 약한 불에서요. 끓기 전부터 계산하면 지금 찬물에서부터 한 1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자, 멸치가 이제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불을 최대한 낮춰갖고 조금만 더 푹 끓일게요. 멸치는 건져내고요. 그래도 순두부찌개는 기름이 좀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자, 식용유 한 스푼이고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습니다. 놔두면 타거든요. 제가 지금 불을 끈 상태고요. 자,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이제 불을 켜면 돼요. 냄비가 달궈져서 불을 잠깐 껐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도 타고 해서. 마늘 작은 스푼 하나요. 불 조금 낮춰줄게요. 너무 센 것 같으면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고기도 냄새도 없어지고요. 고추기름도 깔갑게 올라가요. 여기다가 맛술 있죠. 맛술을 조금만 넣을게요. 후춧가루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거 작은 티스푼으로 약간만 넣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고기도 익었고, 이제 기름도 볶아줬고 하면, 아까 끓여두었던 육수를 이렇게 넣습니다. 아까 500ml 물로 끓인 육수 다 부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줄게요. 불을 좀 낮추고요. 여기다 이제 간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금이나 간장 이걸 섞으시면 돼요. 자, 여기 소금 조금 넣으시고요. 또 아니면 국간장 조금 쓰셔도 돼요. 멸치 액젓 조금 쓰셔도, 저는 국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간을 좀 보거든요. 간을 보고 나서 맞추신 다음에, 자, 저는 국간장을 이렇게 넣고요. 이제 간을 보셔야 돼요. 이게 간이 딱 맞아야 돼요. 지금 간을 딱 맞춘 다음에 이제 호박과 아까 썰어 두었던 거 다 같이 넣으시면 돼요. 풋고추 매운 것까지, 그리고 순두부. 자, 이렇게 뚝뚝 잘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간도 다 맞췄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멸치 육수 안 내고 이렇게 해서 참치 간장이나 참치 액 있죠, 그걸로 이렇게 간 맞추셔도, 이렇게 금방 끓여서 하실 때는 더 참치 액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어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